네, 참가번호 6번으로 넘어갑니다. 참가번호 6번. 오, 닉네임이 아주 재밌어요. 오드리 할번. 예. 알죠. 오드리 할번 씨. 저는 못 봤는데 네, 지난번에 정희송 씨의 니미어를 부르셨습니다. 라이브로 들었을 때 멋있을 것 같다. 뒷산에 하는 부분에 플랫이 되어 있는데 감정을 내다 보니까 정음을 찍는 것보다 감정의 호소력을 뱉으면서 음이 내려갔다. 이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카멜레온 같은 음색을 가지고 있다. 아쉬운 게 허스키하게 때려주지 말고 1절에는 감춰주고 2절에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드리 할번 씨 지난번에는 정희송 씨의 니미어를 불렀고 오늘 부를 노래는 나예원 씨의 가슴은 알죠. 이 노래를 준비했냐. 그리고 왜 오드리 할뻔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자 적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영화배우 오드리 햇번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희생과 봉사의 삶을 본받고 싶어서 그분의 이름은 못 쓰고 준하게 하도 준하게 하자라는 뜻에서 오드리 할뻔이라는 이름을 뭐 재미로 만드셨네요. 자, 어쨌든 우리 오드리 할뻔 씨 나예원 씨의 가슴은 알죠. 참가 번호 6번 출발합니다. 정말 끝인가요? 정말 그대와 나 우리 서로 남이 되나요? 되돌릴 수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무너지는 나의 가슴이 이별이 맞다 하네요. 그대는 괜찮은가 봐요.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눈물로 젖어드는데 사랑이 있도록 아픈 때도 그대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어찌게 떠나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괜찮은가요?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눈물로 젖어드는데 사랑이 있도록 아픈 때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사랑이 있도록 아픈 때도 그댈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가슴은 기다립니다. 야. 근데 우선 이 노래가 보니까 그 우리 임영웅 후배가 커버로 부른 노래네요. 예전에. 네. 네. 예, 저희는 몰랐는데 곡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우리 아마 그 오늘 작곡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생소한 노래인데 이게 누구 노래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 애원 씨라는 곡이 되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노래는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어떤 글을 올려 주셨냐면 죽인다. 곡 뭐. 진행이 훈이용이라고 훈이용이 아시죠? 예, 예. 훈이용이가 작곡했네요. 아 그래요? 그 뭐 최고다 좋다 좋아 미친다요 곡이 좋다 선곡 좋다 노장은 살아있다 눈물 나도록 좋다 대박 좋다도 뭐 가슴이 아픈다 이런 아주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감정의 해를 제일 많이 저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이렇게 뭔가 짜릿하게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이분 노래를 하는 그 표현이 정말 예술로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이. 그런데 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우리 송곳 선생이 또 전무적인 사평을 드려야 됩니다. 그 일단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만약에 팬들이 들어와 있다면 팬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잘못 우리 가수가 최고라고 자꾸 잘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은 아닌데 자꾸 부딪힐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써도 되지만 진짜 팬은 저번 주에 심사 볼 때 그 마지막에 불렀던 남자 가수가 생각이 나요. 죽인데 최고라고 이만한 가수 없다는데 나는 아닌데 자꾸 저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팬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글을 다나 그게 오히려 그 가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대단하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훌륭하신 심사위원입니다. 아, 네. 네. 자,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인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가사 자막을 넣어준 게 이건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있었기 때문에 더 전달력에서 더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들고요. 저도 나혜원 그 강사견 가수분을 아는데 이 노래를 또 이렇게 도전해서 새로운 변화 시도 저번에 불렀던 정유성 씨의 니미오와는 또 다른 느낌이고요. 변화를 참 도전하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도전 선곡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곡도 좋았고 감정도 좋았고 단지 발음과 끄듬 처리가 조금 못내 아쉬움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왜 스탠드 마이크를 썼을까? 잘 보세요. 이게 필요한데 스탠드 마이크 쓰면 강약을 조절할 때 고개가 가야 돼. 자꾸. 그런데 마이크 이거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자꾸 고음 올라가면 옆으로 제껴야 돼. 차라리 이거는 잡았으면 이렇게 하기가 더 좋은데 우리 김연자 선배님처럼 이게 더 감정이 더 잘 나오지 자꾸 부딪히려고 이것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게 약간 못내 아쉬움 감정 조절 그러니까 다음에 노래할 땐 스탠드 마이크 쓰지 말고 이걸로 했으면 더 좋은 성량이 발휘되고 어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송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그 저희는 운도 좋다 방송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는 네. 심사위원 두 분을 잘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가장 좀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힘든 부분은 진행자님이 좀 부족하다 이거고 뭐 딴 건 없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면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고 우리 김종원 선생님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세미 트롯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요죠. 아주 스탠다드한 가요죠. 그 스탠다드한 가요의 선두주자가 이제 80년대 멍에 뭐 그런 불렀던 김수희 씨가 그쪽 계보로 해서 최진희 씨가 이런 스타일의 노래 그다음에 최윤아 씨가 이런 스타일의 노래 이런 계보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좋은 명곡들 이런 스케일의 네. 노래들이 나와서 지금 부르신 이분 노래가 오드리 헵번 이분 목소리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EQ로 목소리 EQ로 본다면 중음적인 소리가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러한 대형 가수들이나 좀 젊은 가수들 요즘 뭐 트로트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이런 스탠다드한 발라드 이걸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게 피하면 뽕 발라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가요 스타일의
그런 가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분은 굉장히 선곡도 좋았고 잘 우리가 처음 듣는 노래였거든요. 이게 이 곡의 기승전결이 좋으면 딱 느낌이 오고 가사도 일단 아까 자막에 오셔서 가사도 빨리 들어오고 이분의 노래 소화력도 굉장히 이 노래 선곡하고 매칭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아주 뜻깊게 좋은 선곡을 한번 들었습니다. 네. 네. 오드리 헵번 씨. 네. 근데 이름이 좀 독특하고 좀 네. 웃기네요. 아, 점수를 여러분들 네. 점수 점수는 거의 다 주셨는데 다시, 예,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점수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그 제가 지금 이 댓글을 보면서 네. 그 우리 송강호 선생님에 대한 이 칭찬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 김정호 선생도 굉장히 좋은 심사평을 네, 하고 네, 있는데 아니, 네. 멋져요 많이요 뭐 가끔씩요. 근데 저는 저기, 전 유튜브도 안 하고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안 오는 거 보면 지금 이게 좀 참 조금 가슴이 아파요. 아니, 제가 아니 근데 네, 왜냐하면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니, 그래서 앞으로 노래 아니, 그래서 좀 나가시고 아니 저 대신에 네, 그 태우기도 좀 하세요. 네 태우기 저희 유튜브 하잖아요. 아니,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점수 엄청나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나면 네. 우리 항상 김정호 형님이 가면서 전화하는데 광호야 참 잘했다. 그리고 네가 했기 때문에 나는 보완할 것만 하고 네가 편안하게 해. 형은 뒤에서 받쳐줄게. 항상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송강호 선생이 굉장히 어리석은 분이에요. 착하고. 그런 말을 곧 곧들어 듣습니까? 아니, 얼마나 욕심 많은 분인데. 아니에요. 정말 좋은 형님. 여러분 우리 저 김정호 선생도 평가를 좀 잘 해주세요.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보면 여유 있게 생겨도 굉장히 속이 좁고 잘 삐지고. 아이고. 아니 저를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영웅시대 팬 네, 여러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고 네. 우리 설뽕님 설뮤지엄 팬들도 많으신데 저보다는 우리 태욱이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니까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한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 왜냐하면 네. 다 말씀 안 하시는데 이분들이 네. 누구나 잘 알고 네, 계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네. 다 그 이렇게 가만히 있는 바로 거죠. 바로 나오네요. 김정호 화이팅. 네, 네, 네. 자 여러분 그래, 저 매주 목요일 8시 서른도 TV가 라이브로 방송이 됩니다. 진행자가 시원찮은 문제로 다음 주부터 황기 씨는 매주 목요일 날 6시부터 녹화를 해서 여기 도저히 못 올 것 같아요. 우리 참가번호 6번 오드리 할번 씨 예, 뭐 노래 선생님들이 다 평을 해주셨고 네, 저도 할것 없어요. 아마추어인 저 제가 듣기에도 정말 노래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이름이 참 좋네요. 오드리 할번이 아니고 예, 오드리 햇반 이렇게 자 예, 저녁 출출하네요. 네네 자 준비하시고 네 자 준비하시고 서세요 서세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야 이거 정말 우리 서른도 방송 오디션 프로가 생긴 이래 우리 송강호 선생의 가장 큰 점수가 나왔다는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일단은 제네카를 우리 송고 선생님이 예. 맞으니까 예. 저희랑 점수 예. 점수가 비슷비슷했어요. 아스트라 제네카의 위력이나 이런 줄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송강호 선생님 29점. 네. 그다음 예, 그다음에 우리 저 황규철 씨가 9.5점. 제가 만점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저 김정호 선생님 29점. 아니, 오늘 최고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